6대4 분할 싱킹 시트,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 베이스로 깔끔하게 했고, 이렇게 요트 바닥이 2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조수석 뒤쪽은 릴렉션 시트 모드를 하고 있는 223 7인승 리무진 디젤 차량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오, 옷걸이 예쁜데? 아톤 클루벤 데모카 이렇게 4인승 뭔가 연구 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드고진 ABP 컬러 출고 영상 담습니다. 자, 오후 햇살이 이렇게 나름 영상 아름다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하이로프 디자인, 현재 유리막 코팅은 안 된 상태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만 장착된 상태, 그리고 상부의 하이로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드고진과 전혀 다릅니다. 즉 보조 제동 등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더불어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 외부 특장 회사에서도 하이리무진이 출고된다는 사실 이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운전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원하는 컬러 모두 수용한다고 자주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동승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 현재 무시동 상태고요. 자체 스피커로 유튜브가 실행된다는 것도 참조해주시고, 1열 쪽은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이 된 상태, 그리고 핸들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고, 바닥 쪽은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설명을 했죠. 자,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요트 바닥 되어 있는데, 오늘은 다크 브라운 그리고 평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과 그리고 통로석으로 이어지는데요. 현재 뒤쪽 보면은 7인승 그대로, 본 차량은 7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 아주 간편하고,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연장 레일 없이 순정 상태 그대로고요. 현재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평소에는 4명이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이용하면 아주 편안하게 의전용 부럽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쿠션 장착되어 있고요. 측면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제외됐습니다. 왜냐? 본 차량은 렌터카로 나가기 때문에 행여나 커튼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 고장 났다 하면 다시 입고 하려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상부 쪽 현재 무시동 상태입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실행 중에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 동안은 무시동 상태에서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센터 쪽에 블랙 컬러 선택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즉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상부 쪽의 디자인, 기능,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아 순정에 한 표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1열, 2열, 그리고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차량은 렌터카로 이용이 되는데요. 후석 쪽에서도 7인승 6대4 싱킹 분할 시트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오후 햇살에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상부 쪽 비춰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했고요. 솔라가드 올레스 제트 선팅 필름,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042-85-7755는 아톤 본점 전화번호가 되고요. 현재 유리막 코팅 바로 해야 됩니다. 자, 후석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후석에서 상부 쪽 비춰보면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렇게 원목 옷걸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은 조수석 뒤쪽은 현재 싱킹 시트가 접힌 상태, 그리고 운전석 뒤쪽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 싱킹 시트가 앞으로 나아가서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트 포지션은 운전석 뒤쪽은 2열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도 승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수석 쪽은 릴렉션 시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3열에 6대4 싱킹 분할 시트의 작은 쪽을 펼쳐도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구조, 다양한 구조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6대4 싱킹 시트를 승차용으로 할 경우에는 넓은 깊은 수납 공간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2열이 뒤로 완전히 빠지고 3열에는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깔려 있어서 청결 유지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부 쪽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약간 오후기 때문에 어두운데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성운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둘둘, 그리고 6대4 싱킹 분할 시트 3명, 평소에는 4명이 릴렉션 시트를 이용할 수가 있고 7명도 이렇게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7인승 모드. 자, 본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전기차까지 생각하시 는데 분명한 것은 하이브리드 장거리 갈 경우에는 디젤보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차는 아직 먼 얘기고요. 자, 이렇게 7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렌터카로 출고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젤 차량들,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곧 많이 잔여 차량들 남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있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사업자 혹은 개인들은 디젤 차량을 선택하셔도 좋으며, 선주문 잔여 차량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도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겨울 날씨 점점 포근해지는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7인승 디젤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